여기는 아까 지금 옆에 방으로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거의 이제 방 크기나 뭐 거실 크기 그런 거는 다 똑같은 것 같고 위치 방향만 좀 다릅니다. 아까 방하고 방향이 다르고 여기는 아까 방은 안방만 조금 뻥 뚫려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 요 앞에 있는 건물이 부지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여기는 근데 북향이네요. 북쪽을 바라보곤 있지만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앞이 뚫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옵션은 똑같이 냉장고만 없는 풀옵션이고요. 지금 여기 제가 찍는 호수가 9층이에요. 그래서 7층부터 7층, 7, 8, 9, 10층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투룸이고요. 그 아래층은 원룸, 1.5룸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원룸, 1.5룸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. 투룸만 대출이 됩니다. 똑같이 다 세 개 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사실 아까 그 집이 남쪽이어도 앞에 건물이 있어서 보이는 게 없다면 차라리 북쪽이어도 이렇게 좀 뻥 뚫려 있는 그런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가격은 똑같이 2억 6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신발장도 똑같고요.